야인입니다. 렌즈타디 이번엔 가장 기본적인 유닛인 마린을 활용하는 마린빌드를 해봤는데요. 조합타워 디펜스답게 꼭 고티어가 아니라 타워 조합을 잘 갖추면 낮은 티어도 쓸만한 것 같더라고요. 마린 진짜 엄청 세네. 자 그럼 랜덤 조합타워 디펜스 출발! 렌즈타디 어려움 바로 갑시다. 타워 일단 지어주고요. 제발 마린. 그리핀 잘 나왔고. 아니 어차피 초반에는 뭐 나오는 거 의미 없어. 뭐 나오는 거 의미 없고 일단 대충 합쳐서 갑시다. 이거 사이클론? 사이클론 스턴인데? 그닥 의미는 없죠. 이러면 일단 라바가 초반에 딜은 좋아서 잘 잡는데 라바의 함정이 이게 운이라서 스킬 터지는 게 잘 잡을 땐 또 잘 잡는데 안 될 땐 또 되게 안 됩니다. 요건 일단 바로 합쳐야겠네요. 정찰기 조합이 너무 안 좋은데? 나온 대로 대충 합치고 있습니다. 초반에 좀 안 합치고 가야겠다. 그냥 타워 물량으로 가야겠다. 타워 더 지어주고 라바 일단 요렇게 갈게요. 한 5라운드쯤에 코타 건설 1단계 들어갈 준비하면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잘 막으니까 코타 건설 1단계 준비할 준비하죠. 아직까지는 좋아요. 다음 거 이게 확실히 초반에는 진짜 상계 아닌 산이 진짜 사기네. 터지기만 하면 딜이 워낙 잘 들어가니까 진짜 좋네요. 네, 이번에 건축질이라고 하는 이 포탑 건설 1단계 올라간 다음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타워 들어가고 이제 중급이 나올 확률이 생겼죠. 이번에 살짝 뚫릴 수도 있겠다. 중급이 안 나와서 살짝 뚫릴 수도 있는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면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오 좋았다 좋았다. 다 막았어요. 타워 들어갈게요.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요거는 바로 합쳐주고 일단 마린이 제가 제일 필요했었는데 일단 더 합치고 가볼게요. 저의 마린이 잘 안 뜨네. 마린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25에다가 오케이 타워 더 하나 둘 여기다 바로 이동하고 이러면 지금 건드릴 게 아우 여기 있는 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래쪽 건 바퉁이나 먹읍시다. 지금 뭐 나왔다? 안 보는 사이에 뭐 나왔지? 그늘날개 직선사 방사피 이거 나쁘지 않고요. 요거는 그냥 깔아주고 파수기 딱 합쳐보죠. 라바사우루스 큰일 났는데 키카드가 안 나오는데 파수기 일단은 마린이 1등급짜리 마린만 있으면은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일단 1등급으로 쓰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운이 너무 안 따라줘서 그냥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위치를 일단 바꿔주고요. 애들 마린 내려오고요. 파수기 일단 보내고요. 파수기도 여기 보내줍니다. 타워 지어줄게요. 파수기 왜 이렇게 잘 나오는데 갑자기. 파수기 하나 붙여줍시다. 모선에 방사피해 늘어나는 거 아직까지는 괜찮아. 여기서 타워 들어가고 파수기 얘는 보스 잡고 합쳐주면 되겠죠. 유탈 이거 미션은 지금 하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하니까 지금 안 할 거고 타워 더 지어주세요. 첫 번째 보스 남은 거라서 지금 가면 돼. 그리핀 이게 마린 위치 바꿔줍니다. 됐어 이러면은 요거만 위치를 얘랑 일단 합쳐봅시다. 유령? 아 유령 구린데 일단 유령 뭐 어쩔 수 없고요. 지금 건드릴 게 거의 없거든요. 일단은 지금 일단은 지금은 타워 좀만 더 지어주고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애들 합치는 걸 합쳐봐. 그늘날개 합쳐봐. 5선에 너무 버퍼만 나오네. 어쩔 수 없겠다. 일단 이번에 고정진화 안 하고 고정진화 안 하고 마린데 고정진화 해줄게요. 마린을 메인으로 가는 거라 마린 그냥 고정진화 해줬고 이거 건축지 다음에는 20라도 보스 잡고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보고 올리고 미션 1은 지금 당장 못하해서 지금 일단은 돈 다 투자해서 가야겠다. 얘도 업그레이드 하고 이 해병이나 파송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왜냐면은 공격 18% 확률 자신의 공격수가 7초간 증가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근데 또 이제 초지형과 포탑도 하나 공속 증가시켜줘서 이게 효율이 좋습니다. 나 위치 어딨니? 이러면 나는 뭐 먹어야 되니? 요거 먹어버려 그냥. 지금 일단은 요거 하나 센 거 먹었고 보너스 포탑 일단 지어줄게요. 얄론린이 안녕하세요. 일단 그림자포 25% 확률 그림자포를 발사합니다. 요거 일단 나쁘지 않죠? 지금 일단 진화를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진화를 한 번 더 해주고요. 이 라바사우루스는 두고 타워 하나 일단 지어주고 그리핀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이거 그리핀 위로 올릴 준비 할게요. 나 합쳐봐. 라바 합쳐봐. 파수기 위치 바꿔야겠다. 모선핵은 지금 위치 여기 있을 필요 없거든요. 파수기 위치 바꿔줄게요. 파수기 위치 바꾸고 타워 좀 더 들어가고 너랑 합쳐버려. 사이클론 나왔고 사이클론 합칠게요. 분열기 일단은 스턴이라서 나쁘진 않아요. 이거를 분열자 합쳐서 좋은 거 나오면 좋은데 제발! 파수기 좋아요. 너무 잘 났다 파수기면은. 이거 위치 그리핀을 여기다 하나 보냅시다. 이거 그리핀 포탑 이동해서 그리핀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요. 그리핀이 되게 핵심이거든요. 왜냐면 그리핀이 주변 적이 받는 원거리 피해가 증가해가지고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핀 믿고 가면 되겠다. 일단은 20라도 보스 슬슬 되잖아요. 20라도 보스 잡고 포탑 2단계 올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맵이 되게 쉽진 않거든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그냥 막 뛰어도 받고 빌드를 따라가 보긴 했는데 진짜 좀 빡빡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보스전을 크게 걱정하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황 봅시다. 요거가 첫 번째가 근거리 피해 75%. 이거 바로 이제 보스 잡으면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바로 근거리 피해 이거 들어가고 자 이번에 바로 고민하지 말고 강화해주고 타워를 두 개 집어넣어주고 유탈 합쳐봐. 용기병이 딱 합치면 안되고 기다리고 화수기 이거나 합쳐볼래? 화수기 나왔고 확인 200 일단 보스 잡고 막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조금 흘릴 수도 있습니다. 딱 괜찮아 이 정도면. 이 정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핀이 또 나왔네요. 그리핀 위치를 이쪽으로 보내주면은 이제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핀 이쪽으로 보내줄게 하나. 이거 이제 지금 요거 무조건 먹으면 되는데 제발 이거 내 건데 이거 내가 못 먹을 이거 먹으면 무조건인데 가자. 오케이 제일 좋은 거 먹었는데 제일 너무 필요했던 거 먹었고 일단 이거 먹으면은 그냥 끝이에요. 요거 원소포탑 요게 뭐냐면은 암흑기사인데 일반 공격 피해가 증가하잖아요. 이 약한 중첩되지 않지만 일단 일반 공격 피해 저는 일반 공격 피해죠. 요거 나와서 지금 이제 스노볼 굴러갑니다. 너무 잘 잡습니다. 지금 보시면 녹아버려요 애들이. 이러면 단일 피해 27% 아 단일 피해 75%면 좀 아프긴 한데 일단 요거를 이제 건설 3단계를 그냥 빨리 올리고 이러면은 저 업그레이드 해줘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거 건축질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게임. 그래서 건축질 올려서 이 업그레이드 비용 자체를 낮추고 가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구도가. 이렇게 되면 초반에 좀 안부터 좀 걱정했는데 그거를 많이 상쇄해줬다. 여기다가 나중에 그리핀 하나 들어가고 아니면 여기다가 넣어줘도 괜찮겠다. 예 그리핀 어차피 또 타워 지으면 좀 나올 거니까 괜찮겠지 뭐. 어음에 좀 위험해 보이죠 살짝. 괜찮아요 그래도. 어느 3단계가 되게 비싸네 체감으로. 3단계 체감 너무. 아 지금 내가 해병이 너무 안 올라가긴 했네. 그래도 더 올려야 되나? 한 번 더 올리고 해주는 게 맞나? 680인데 확실히 싸지거든요. 근데 1200 올라가면 일단 라이프가 많으니까 라이프 좀 1터라도 그냥 째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네 좀 느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포탑 건설 일단 3단계 올라가면 이제 520원이죠 이게 엄청 싸지기 때문에 요거 해주면 되고 딜만 많이 늘어나면은 얘는 금방 잡을
얘를 아 이게 못 잡아. 일단 얘를 좀 먼저 잡고 그다음에 얘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23만. 딜이 높아 체력이 높아서 진 건드리면은 힘들 것 같고 지금 보스전 전에 해병 한번 올리면 되겠다. 7천이죠 체력. 그래가지고 아직 건드리면 안 돼. 고정기나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핀 업그레이드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현재가 잘 잡고 있어요. 고정기나 일단 다음 한번 더 올리면은 전설 가능하죠. 6600 딜 나오고 있습니다. 딜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손해의 위화감 1.7 2.4배 히타리스크도 나중에 먹어주긴 해야 되는데 이게 보스전 때 사실 되게 좋거든요 해주면. 왜냐면 보스전 때 그렇게 안 힘들어서. 근데 지금 보스전 때 돌리면은 나가리가 나요. 너무 위험해서 지금은 안 할게요. 이거 야 이거 무조건이다. 이거 감시군주도 좋고요. 여기 있는 의무관도 좋습니다. 의무관 갈게요. 이건 감시군은 사거리 늘어나고 의무관은 버프 주는 거니까 뭐 둘 다 땡큐죠. 일단 여기다가 의무관 들어가. 의무관이 공격하면은 4.5범위 아군에게 10초간 지속되는 시간강도를 발사해 줍니다. 공격도 2.5배 증가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이상한데 버프를 걸거든. 얘한테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어. 강화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위치를 그럼 여기랑 바꿔줘야겠네요. 얘랑 바꿔주고 13,000 딜 나오고 있어요. 바로 고정진화 해주고 고정진화 한 번 더 그리핀 일단 먼저 올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520 그린 해주고 그리핀 자체가 일단은 원거리 피해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것만 해줘도 많이 편하거든요. 740 끝났구나. 고정진화 그리핀 끝났고 이제 전설이랑 2.4배 증가합니다. 딜이 확실히 좋아졌죠? 바로 들어갑시다 이제. 여기 있는 거 일단 고정진화 살짝 해주고 타워 살짝 한번 지어주고 요것도 수호곤조도 좋긴 해. 아군 원거리 피해 증가시키는 거라 중적 가능하고 좋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스부터 잘 잡아야 돼. 와 딜 너무 잘 나온다. 미쳤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와 딜 미쳤죠? 다음 것도 지나갈게요. 그냥 지금은 이제는 그냥 미쳤죠? 딜이 너무 잘 나옵니다. 그냥 아 뭐 그냥 잡아주면 되고 알아서. 와 와 딜 미쳤다 이거 진짜. 와 감탄밖에 안 나올 딜이에요. 나머지 사인 잡았고 마지막 건축지를 올려주면 되고 나머지 타워 지으면서 일단 요것만 마무리해주죠. 고정기나 요거 마무리해주고 해병 두 개 일단은 이렇게 세팅이 돼요. 이제 그리핀은 전설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 먼저 암흑기사 먼저 400원 들여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이동도 25% 증가랑 주위 적 무적 있죠. 일단은 요거는 좀 천천히 할게요.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어차피 37단계니까 고정진화 한번 해주면은 이제 데미지 2.4배로 엄청 늘어납니다. 치료 순서를 정할까요? 아 매직 들어가자. 포탈 등에 따라 응원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이건 근데 업그레이드 해봤자 효율이 좋아지진 않네요. 음모간의 사거리가 증가하는 거라 그닥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요러면은 원시 울트라가 좋아요. 이거 왜냐면 또 공격수도 증가 중첩이라 단일들이 좋아가지고 얘는 파괴자는 저기가 좋습니다. 그 범위들이 되게 좋은 편이고 저는 단일들 메타라서 울트라 리스크를 넣어줄게요. 포탑 들어가고요. 지금 이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파수기들 업그레이드 좀 해주면 되거든. 타워 지으면서 일단은 주변에 버프랑 준비하면서 갑시다. 보스 놓고요. 그냥 녹아버려요. 탱크고 살모사 나왔네. 살모사도 꽤 재밌는 친구죠. 이게 애들 납치해가지고 처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납치합니다. 시작점으로 납치하는 거. 용기병 바로 합칠 게 없는데? 아 얘네들 파수기 있잖아요. 파수기는 올려줘야 돼. 근데 그냥 얘는 이제 팔고 필요 없는 것들 기본 유닛 때 그리핀 더 안 나올 수도 있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위치 여기다가 일단 배치만 해주자. 그리핀 끝나는 부분에서 아니면 여기다가 배치 아 여기다 배치하자.
여기다 배치해서 일단 포탑 고정지나 살짝 해주고 이렇게 여기 있는 파수기만 업그레이드 고정지나 해주고 여기 있는 파수기도 고정지나 해주고 요렇게 할게요. 왼쪽 그리핀 얘도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고정지나 한번 두번 천천히 하면서 가면 돼요. 골고루 데미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주고 있고 아래쪽이 또 나쁘지 않죠. 왜냐면 요렇게까지 메인으로 이쪽으로 지나간 것까지 다 정리해 줄 수 있어서 다음 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너무 잘 잡는데? 입구에서 막아버리네. 고정진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보스 나오고 이송 빨라져서 바로 정리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정리 굉장히 빨리 듣게 되는 거죠. 보스전까지 있는 건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고 바로 일단은 고정리나 해줄 준비 할게요. 고정리나 끝났고 여기서 얘가 어쨌든 아군 단위 피해를 증가시키거든요. 강화효과 점점 높아지면서 아군 단일효과 증가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 타워 더 들어볼래? 망치 경우대가 슬로우라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벤시에다가 뭐 합칠 게 안 나오냐 서로? 얘랑 합쳐보자. 파숭이 나왔다. 좀 그러네. 좀 애매하네. 일단은 얘랑 바꾸자. 이거 파숭이 업그레이드 해버리자. 업그레이드 해주고 5강 올리고 라바랑 망치 교체? 라바가 누구지? 아예 라바사우루스. 오케이 바꿔주죠. 그 제가 지금 나오면 좋은 게 여기 암흑기사를 이쪽에다 하나 보내주는 거랑 그 정도? 생각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일단은 그냥 합칠 수 있는 거 누구냐? 탈모사고 합칠 수 있는 거 딱히 없네. 아씨 뭐야 사라졌네 그 잠깐 한번 사이에. 합치고 스카우트 얘랑 합치고 유탈리스크 살면서 합쳐봅시다. 그리핀 아이 그리핀 공짜로 나왔네. 일단 뭐 땡큐긴 한데 에이 그리핀이 나온 건 좀 그런데. 더 타워 들어가자. 감시군주 나오면 좋겠네. 맞아 감시군주 나오면 좋겠네. 오성전설 한번 노려볼게요. 네 오성전설 노려볼게요. 제 쾌각은 나와가지고 오성전설 한번 노려봅시다. 나오면 자 원시 울트라리스크 얘는 솔직히 그냥 가져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얘는 업그레이드 나중에 해주는 걸로 하고 얘네 합쳐주죠. 탱크 합치면은 유탈리스크 에바지 유탈리스크 그거 참 너무한 거 아니오. 파랑 그리핀 고우트랑 바꾸냐고? 아 얘 예. 그렇게까지 오케이 해주죠. 예. 뭐 어차피 크게 차이는 없을 거긴 한데 바꿔주기만 합시다. 파랑 그리핀 근데 여기로 나오는데? 합쳐봐. 파수기? 일단 대기. 일단은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거든? 전설, 제일 높은 등급 좋은 타워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히드라이스크는 써야 돼요. 원래 히드라이스크가 써야 되는 조합인데 안 나왔던 거거든요? 왜 써야 되냐면은 공속을 빠르게 해요, 주변에. 그래서 이거 고정지나 이따가 해줘야 되고요.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사실 지금 거의 끝나서 이따 가 볼게요. 그리핀 나왔고 합치고 이거는 하나 합쳐보자. 신 한번 노려보죠. 가자! 히페리온! 와 미쳤다! 함대 출격! 공이 4% 확률로 호너 제독이 함대 출격을 발동합니다. 히페리온 공격력 강화로 효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함대 출격은 기술상 문제 DPS 포함되지 않습니다. 와 미쳤겠는데? 일단 바로 들어가 볼까요? 막도 잡아보자! 이 작전을 수행하려면 생존자들을 울트라이스크 업그레이드 그냥 해버리고 와 가장 구려요? 아 그래요? 그래도 좋아 보이는데 나는 그래도 센 것 같은데 와 일단은 뭐죠? 이거 마지막 미션 개인드네. 네 그리고 일단 잡았습니다. 선택해야지. 감시군주 나왔다 감시군주가 주변에 사거리를 올려줘서 감시군주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수기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파수기를 좀 버리고 감시군주가 좀 더 이쁠 것 같으니까 감시군주로 들어가죠. 사거리 증가
여기까지 다 늘어나죠. 고정지나 해줄게요. 타워 또 다른 것도 하나 늘어올까요? 이러면 위탈리스크 요거 고정지나 일단 하나 해주고 합치고 안 합쳐지네? 얘랑 얘랑 합치고 직전간도 좋은 편이죠. 이거 그냥 얘랑 합치자. 토르 이것도 좋습니다. 강자사랑 주위 아군 영웅이랑 전설 등급 타워 하나마다 세지는 거. 다음 거 망치 마린 합치고 이거 과학선은 크게 의미는 없거든. 과학선은 의미 없고 얘도 그냥 합쳐버려. NC 지금 얘랑 얘랑 합치고 망치 경호대 보스전 생각하면 있긴 해야 돼. 워낙에 좋아서 애들 슬로우 범인 슬로우도 너무 좋고 여기 둘게요. 왜냐면 이게 보시면은 슬로우가 점점 빨라져서 점점 빨라진 점점 높아져서 효율이 진짜 엄청 좋은 편이에요. 분열기 파수기 타워 더 들어가고 하나 더 나올려나? 파수기 합치고 감시군주 가자! 모선핵 아군 방사피해 증가죠. 모선핵은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둬버리죠. 두 마리 겹쳐두면 맞죠. 그렇게 약간 잘 뭉쳐지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탱크 가자! 라바사로스 아니 일성타지 라바사로스 에버지 이렇게 일단 보스만 잡으면 끝이 나는.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전략이 되게 좋아요. 이 해병조합이 되게 좋은데 충분히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되긴 하지만 진짜 사기조합인 것 같다. 해병전략 저요.